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농사집입니다. 오이. 정식한 지 우리 이제 한 달 지났어요. 네. 한 달 지나서 이제 옆으로 살짝 유인도 했습니다. 비켜봐, 여보. 근데 이제 여기에는 해가 잘 드는 골이거든요. 저희 밭에는 해가 잘 드는 골도 있고, 해가 영 안 비치는 골도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막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키보다 훨씬 더 크지요. 너무 키웠어. 그리고 여기 조금 밑에 달았어도 됐는데 오이를 그렇게 따내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나무가 너무너무 많이 커요. 이파리도 너무너무 많이 크고. 맞지? 좀 밑에 달아도 됐잖아. 응. 그러니까 괜찮아요. 맨날 괜찮대 이게. 자, 이제 오이는 달아서 저희가 이제 크긴 크거든요. 한번 볼까요? 요만큼씩 크고 있습니다. 몇 마디 크는지 볼까요? 요만큼씩 크고 있습니다. 나무가 몇 마디? 몇 마디 나갔는가? 시야를 봐. 나무. 우리 따라온 잎까지 살리나? 따라온 잎까지? 따라온 잎까지 살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디 달고 열. 11, 12, 13, 14, 15, 16, 17 마리 나갔네. 아, 근데 여기는 해가 들으니까 다른 저 그늘골보다 훨씬 더 빨리 크지. 여기 17 마리면 그늘골은 한 15 마리? 이래 나갔지 싶다, 그쵸? 지금 오이 상황이 이렇고요. 자, 그늘골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요, 그늘골입니다. 우리는 하우스에서 정중앙, 요, 1번 망하고 2번 망이 항상 겨울이 되면 해가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요 아들이 이제 아까보다 홀 작지요? 잎도 작고, 키도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들, 겨울에 얘네들이, 그래서 수확량도 여기는 적습니다. 달아놔도 다 키워내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조금씩 덜 달죠. 애들을 많이 젓갈을 많이 해줍니다. 자, 여기도 요거 몇 마리 나갔는지 한번 헤아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4개? 네. 아까 17개. 요 14개. 많이 차이 나네. 열 마디 달았네. 그리고 이게 나무 대도요. 그늘은 이렇게 좀 가늘어. 맞지? 가늘어요. 가늘고 오이도 많이 못 달아요. 그래서 여기는 수확량도 적고 그래요. 이렇게 수확량 적다가 봄 되면 그래도 여기가 또 많이 그때 2월 달부터는 이제 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 해를 비추거든요. 요망은. 그러면 또 2월 달에는 또 많이 달아내고 겨울은 네. 겨울은 포기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 속는 거? 속는 거? 그 누가 묻던데. 아, 이게 집집마다 달라가지고 참 우리 알려주기 그러는데 우리 집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집은? 근데 정답이 아니에요. 그늘. 그늘진 망은. 그늘진 망은. 좀 늦게 달고, 그죠? 늦게, 뭐 아홉 마디, 열 마디 달고. 네. 그 다음에 하나 달고, 섞고, 달고.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달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달거든요. 나무 손질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는 완전 하우스가 정동서 방향이어서 해가 여기는 하루 종일 안 들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약간이라도 하우스가 틀어지거나 남북 방향이거나 그러면 해가 좀 비치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맞지? 해 드는 골. 해 드는 골은. 해 드는 망은. 해 드는 망은 어떻게 하냐? 두 개 달고. 두 개 달고 하나 치우고, 두 개 달고 하나 치우고 하는 때도 있고, 나무가 억시로 좋다 이러면은 세 개 달고 하나 치우고, 세 개 달고 하나 치우고, 그렇게 그때 따라서 다릅니다. 두 개 달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싸우는 거예요. 나는 세 개 달고 하나 치워라 이라고, 여기 아빠는 두 개 달고 하나 치워라 이라고. 세 개 달고 해도 뭐 다 못 키우네, 정말. 그죠? 그리고? 키워내는 것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둘이는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알아서 그래 하셔야지. 그리고 이런 작업을 언제까지 합니까 우리가? 뭐 달고 하나 치우고 달고 네. 하나 치우고. 겨울에는 반드시 하고. 네. 이제 해가 좋아져가지고 2월 3월 이렇게 봄이 되면 그때는 이제
반드시는 아니고 막 바쁘면 어떨 때는 좀 잊어버릴 때도 있지. 뭐라 그래야 돼? 등한시 한다 그래야 네. 되나? 봄이 되면 잘 안 쏠까요? 봄이 되면 왜 그래도 세 개 달고 하나는 쏠까야 되지 않겠나? 반드시 그 무조건 위는 여기에 하면서 작업하면서 무조건 위에 하나는 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된 봄 되면은 세 개에 하나 꼴로 네.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나무가 많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나무가 많이 안 좋아졌다. 안 좋다. 전화 오네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요. 우리 작업하다 보면 이 나무가 완전히 안 좋은 게 있을 수 그쵸? 있잖아. 안 좋을 때. 언제 안 좋냐? 녹인이 왔을 때. 녹인이 왔을 때나. 네. 그다음에 날이 많이 흐려서 이제 얘들이 달고 홀쭉해졌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다 솎아요. 다 솎아내는 네.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다 솎아내면 이제 나무가 좀 회복을 하고. 근데 그런 경우를 맞이하면 안 되지, 그치? 다 솎아내고 이러면 한참 쉬잖아. 그래도 나무가. 그래도 해야 되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경이 안 오게끔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맞지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할 일 잘하려고 이렇게 하나씩 솎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세 개 달고 하나 솎아면은. 여보, 나무가... 지금. 이 파리가 얼마나 큰지 알아, 우리가 다른 집에 비해서. 아이고, 하도 오이를 하도 솎아놔가지고, 있잖아. 나무만 커가지고, 이 파리가. 진짜. 오긴 좋잖아. 엄청 커요. 이렇게 키워도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여름 오이 키우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거 막, 그럼 막 따라 하면 안 돼요. 원래 겨울에는 땅땅하게, 그죠? 이래야 되는데. 입도 좀 웬만큼 해야 되지. 잎이 이래 커가지고, 뭐 할 거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보기가 뿌듯한데 그래도 물어봐가지고요 저희한테 물어봐셔가지고 어떻게 하나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해도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밭에 맞춰서 자기 스타일대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이걸 안 쏟고 나중에 달아놨다가 밭을 뒤에 한번 돌면서 꼬꾸라진 거 불량과 이런 거를 후불로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후불로 따는 집도 있잖아. 그거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걸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를 그러면 되나? 어쨌든 그게 이제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방법을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렇게 FM이 합니다. FM이었습니다. FM이. 그 농사에는 이렇게 FM이 없고 정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고 자기 밭에. 찾아서 젓가도 그리고 이 일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젓가도 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네. 네. 지금까지 오이 정식한 지 한 달 하고 한 달 하고 오늘이 한 달 하고 우리가 10월 9일 날 심었죠. 9일 날 심었거든요. 지금 11일. 11일. 그러니까 3일 지났네. 이틀 지났네. 이틀 지났네요. 네. 한 달하고 이틀. 한 달하고 이틀 지났습니다. 한 달에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생육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